상황. 물론 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저희도 잘못이고, 만약에 그 분수 중앙에 펜스라든가 안내문이 있었다면 저희가 얘 같은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기준과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예. 금은방 주인 부부가 대낮에 한 남성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내가 막 뛰어나왔을 땐 집사람을 꽉 잡았다가 여기쯤 나가려고 하는 걸 내가 이렇게 잡고서 안으로 끌고 들어갔죠. 못 나갈게. 도망국강에. 급박한 상황이었나 보네요. 네, 한 남성이 금은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금목걸이를 사겠다며 둘러보던 남성, 갑자기 가방에서 둔기를 꺼내 여주인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여주인은 비명소리와 함께 남성의 팔을 붙잡았고, 이 소리에 나온 주인은 남성의 몸통을 붙잡았는데요. 종이 가방에다가 벽돌을 넣고 와가지고 수건으로 한번 이렇게 닦더니, 봤을 때 그래서 수건으로 닦더니 수건을 가방에다 넣으면서 벽돌 꺼내가지고 여기서 있는 걸 이렇게 내려치면요. 뒤를 이렇게 꽉 잡으니까는 힘을 못 쓰더라고요. 앞에 잡았으면 내가 몸이 예수하니까 안 되지. 금은방 주인 부부는 5분 동안이나 이 남성을 맨손으로 제압했는데요. 특히 여주인은 둔기를 머리에 맞아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침착했습니다. 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크게 둔기서 강강 하니까 가던 사람이 이상하니까 또 내려와가지고서 이렇게 보더니 주위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같이 제압해. 아,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네, 큰 소리에 가던 길을 돌아온 여성분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문 열으시라 했더니 남자가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보더니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미 그 제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 부부가.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손 해고서 도망 못 가게 누르고 있었죠.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고칠 동안 경찰에 의해 이 남성은 체포됐습니다. 왜소하신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셨어요? 글쎄 뭐 반사적이라고 할까 오기가 나더라고요. 힘으로 안 될 것 같았었는데 그 오기가 나니까는 뭐 말로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꼭 잡아야겠다는. 부부의 용기와 시민들의 도움이 절도범 검거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새벽 인천 교동도에 북한 주민이 노크를 하며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던 새벽이었습니다. 바로 이 네.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북에서 왔다 그러더라고. 놀라셨겠네요. 네, 이 남성은 속옷 차림으로 흠뻑 젖은 채 대문을 비비었습니다. 신발이라고 설 수는 없잖아요. 다 벗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서 계시고 떨고 그러시니까 이제 먼저 담배 한 대 피시겠니니까 피시겠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또 커피 좀 타라 그래가지고 집사람 보고 네. 커피 한 잔 타가지고 또 이제 빵 같은 거 이제 몇 개 조그만 거 이제 갖다 드렸더니 그거 새벽에 까드리니까 드시더라고요. 잘 드시던가요? 예, 그거는 잘 드시더라고요. 군에 신고를 한 후에 커피를 마시며 약 10여 분간 대화를 나눴는데요. 예. 46 정도 됐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46인데 네. 나이가 같더라고. 그래서 더. 아,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호감이라 그럴까? 한편 작년 9월 이 섬에선 또 한 명의 북한 주민이 발견됐었는데요. 이 옥상에서 무려 6일 동안 머물다가 할머니의 발견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요. 아프게서 나왔어요. 그래. 아프게서 왜 나왔냐 그랬지.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 잘 수가 없어서 나왔대. 아주 깨끗이 말려서. 이 그땐 가래니까 고구마 밭에다 많으니까. 고구마를 이따만 거 그냥 캐갖고 와서 먹었더라고. 밭에서 캐가지고. 교동도는 맑은 날이면 다리 건너 북한이 보일 정도로 북한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잘 되고 여기서 살 수 있게 되면은 진짜로 한 번 만나가지고 진짜로 뭐 커피라도 한잔 하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가 조금은 특별한 있는. 인연이죠. 한 중견기업의 회장이 네티즌 140여 명을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안녕하세요. SBS 피고소인을 만나봤는데요.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으니까 출두를 해달라고. 그래서 네티즌들 지금 현재 140명 정도가 고소를 당한 걸로 알고 있고. 고소인인 회장을 직접 만나기 위해 해당 기업을 찾았는데요. 예. 회장님이라고 하던데. 네. 네티즌들을 고소한 회장은 지난 5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편에서
여대생을 청부살인하고도 형 집행정지를 받아왔던 사모님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예.